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의 남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화려한 스펙도 이 진로와 동떨어지면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너무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첫 단추 함께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저희가 진로 상담 그리고 예체능 상담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꿈을 위한 설계도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로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꿈의 지도를 오늘 그려주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찾고 또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시죠. 국내 최고의 진로 진학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와이즈 멘토의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 멘토 조진표입니다. 네, 그리고 자양고등학교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십니다. 윤미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양고등학교 윤미향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1대1로 입시 상담을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문의 주실 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그리고 자신감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진로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2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따님 진로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 상당히 많을 시기이고 그럴 건데 어떤 고민이 있나요? 아 저희 아이가 그 피아노 전공을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그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그쪽으로 진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술 실기를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 실기 없이도 그 패션 디자인학과를 갈 수 있는지가 우선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아 예술적인 재능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자 오늘 상담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해답을 명쾌하게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저희가 좀 방향을 함께 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이 피아노를 전공하다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는 본인이 계속 그 패션 쪽에 디자인 쪽에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제가 저한테 뒤늦게 좀 얘기를 해줘서 예, 이제 너무 그쪽을 하고 싶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과감하게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네. 또 이제 한편으로 패션 디자인 쪽으로 바꾼 학생들 보면 이제 네. 뭐 케이블 TV에서 방송하는 그런 이제 프로를 보고 네. 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럼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학생이 좀 그런 손재주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시던가요? 예, 감각은 지금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혼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한 거를 제가 보니까 뭐 옷 만들기도 자기 혼자서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원피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네 예,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외부에서 하는 활동을 그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건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럼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머니 윤미향 선생님께서도 인사,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근데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막 넘치는 글귀들이 보여요. 아이가 아마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보시기는 어떠세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진로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 고민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다시 같이 고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두 분께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조진표 선생님께서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격적인 장점으로는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변덕이 심하다, 끈기가 약간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점으로 꼽고 있는데, 그 약간 장점하고 단점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내신은 평균 3.5등급 때, 모의고사는 6등급 중반대에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대학은 패션 디자인 쪽, 그 대학은 이화여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은 역시 관련되게 패션 디자이너, 패션 관련된 직업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더 분석을 위해서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관련된 분야인 생활과학대학 이런 것들이 또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다만 일관성 비율이 조금 낮게 나와서 혹시 약간 지금 내가 패션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니까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흥미있는 분야가 저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라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 네네. 도표에도 보면 지금 예술 계열이 좀 가장 높이 네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또 네. 생활과학대학과 또 뭐 의대, 네네, 자연과학 이런 네네. 쪽도 이제 성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성향이 어떤 가진 학생들이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직업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될 있을까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님한테 좀 질문을 좀 더 몇 개 더 던져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따로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그리고 또 저기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 쪽도 관심 있어 하나요? 미디어 쪽은 그 아직 얘가 잘 몰라서 그 관심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요즘 이제 아이들 성향이 다들 그런 것처럼 네네. 뭐 미디어 쪽에 관심은 있어야죠. 방송 쪽 일을 한다든지 뭐 네네. 이런 쪽은 관심은 있어해요. 네네. 그리고 뭐 연예인이 시작하면 네. 연예인들의 어떤 스타일리스트나 뭐 이런 네네네. 그 코디를 좀 크게 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요. 그, 이 직업을 설정할 때는 사회생활에서는 그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네. 학생의 평소 대인관계는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은가요? 대인관계가 아주 폭넓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네. 뭐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훌륭한데요. 뭐 아쉬울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환경 유형 결과표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해외형과 전문직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해외형이 높게 나온 것은 우리 학생이 외국어에 대한 선호가 조금 있게 나왔습니다. 사전 분석에 의해서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재밌게 살고 싶고 그다음에 좀 뭐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좀 더 주목받고 싶고 네. 이런 성향이 강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전문직형을 보게 되면 역시 어떤 매뉴얼을 받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굉장히 높은 선호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산업 선호도 분석을 보게 되면 우리 학생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다른 거에서 비해 높지는 않지만 좀 전에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저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서 약간 화려하고 좀 네. 대중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직업 환경으로는 해외형과 전문직형으로 그리고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쪽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성향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요. 우리 학생에게 좀 어떤 직업이 선생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우리 학생은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요 학생의 희망과 그다음에 검사 결과 역시 이제 패션에 관련된 쪽, 디자인 관련된 분야가 역시 검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해서 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딴 거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계속 아하. 한번 해보는 게. 예. 그리고 인문계열 공부를 하되 직업적으로는 상경 혹은 문이과 공통 성향을 갖고 있는 직업군도 고려해보면 좋겠으나 직업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예. 검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실기보다는 다른 좀 능력을 선호로 하는 쪽을 일단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직업으로는 패션계긴 하지만 패션 MD라는 직업을 1순위로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신상품을 기획하고 생산과정 관리하고 마케팅 및 재고 관리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패션 M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대기업의 어떤 그 패션 회사나 이런 네네. 쪽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패션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감독 역할을 한다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유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든가 뭐 올해 유행할 색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스타일리스트라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의 이제 스타일리스트라는 네. 개념이 요걸 뜻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역시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디자인 감각을 살릴 수 있으면서 뭐 예술적인 능력이 피아노도 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 특히 그 중에서도 무대 디자인을 하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또 장점 이런 소질들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지금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직업군에 가기 위한 진검다리죠 학과 선택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1순위에 도달할 수 있는 직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과들을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요런 직업은 학과에 굉장히 밀착하게 그렇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 예. 전공 불문의 직업이 아니라 특정 학과를 나왔을 때 굉장히 네. 달성 가능한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네. 1순위로는 이제 의료학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복식을 변화를 생활 양식에 맞게 변하는 모습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우리 학생이 약간 선호하는 외국어도 굉장히 필요로 한 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약간 학문적이라면 실기적으로 조금 들어가서는 이제 의상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무대 디자인까지 생각했을 때는 주거 환경학과 이런 학과들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의류학과, 의상 디자인학과, 또 실내 디자인학과, 주거 환경학과까지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 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아이가 좀 열심히 동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학과인 것 같은데 어머니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유, 아니요. 이렇게 안 그래도 우리 학과 쪽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 밑에 있는 실내 디자인이나 주거 환경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해 주신 학과들이 다 실기가 없이도 가능한 학과들인가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런 그렇지는 학과는? 않고요. 상당수가 또 실기를 요구하는 그런 학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네네. 실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또 수능 성적을 또 요구하는 그런 학과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뒤에 좀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실기 쪽으로 빨리 몸을 담궈야 되느냐 네네. 아니면 지금 우리 그동안 미진했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 고민은 조금 윤미향 선생님이랑 좀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윤미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사전에 보셨거든요. 분석 결과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과 좋은 직업들이 많은데요. 항상 대학이 앞을 가로막죠. 네. 어머니 어떠세요?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도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1학기 성적보다는 2학기 성적이 좀 올랐더라고요. 내신 성적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머니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아이가 선택한 학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성적도 잡아야 되고 이제 실기도 잡아야 될 수 있는 학과가 예. 대부분이어서 어 그걸 두 마리를 다 잡기에는 사실 힘이 든데 본인이 하겠다고는 하니까 저는 실기가 없이 그냥 그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 예. 예. 그리고 외부 활동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많이 찾으려고는 해요. 뭐 어느 패션 학교에서 무슨 방학 때 뭐 행사가 있는 게 있으면 참여도 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이 지금 한 3.5등급이고 수능이 네. 6등급대라고 하면은 수능은 경쟁력이 좀 없다고 보고요. 네.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살리고 그다음에 네. 그 외에 비교과를 좀 살리고 뭐 그래서 네. 이제 방법을 찾는 것과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실기에 네. 도전해 보는 것. 보니까 학생이 손재주가 장난이 아닌 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네. 학생이 지금이라도 실은 실기라는 게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진 능력만 있으면 단시간 내에 뛰어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번쯤 어머님이 한번 이 아이의 실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가에게 네.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패션 디자인과 이쪽이 애들이 너무 선호하는 과예요. 네. 그래서 이 성적만으로는 거의 2등급대 안쪽으로 지원을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내신 성적으로도 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머니? 네네. 학생이 보니까 그 비교과 중에서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뭐 이런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실은 눈에 재능을 팍 띄었는데요. 이런 봉사활동 실적 내지는 학생이 뭐그 여러 가지 그뭐 경시대회 나가서도 상을 타고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비교과를 조금 더 쌓아갖고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이 부족한 성적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지금 비교과가 아주 약한 편이에요. 잠재력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 비교과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패션 관련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런 것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패션 관련 어떤 그 체험들, 뭐 전시회 이런 것들을 계획해 나가면서 그 교내에 계신 미술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패션 쪽은 이 미술 전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술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그런 것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이렇게 차분히 쌓아 나간다면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도 패션 디자인과를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실기와 또 비교과 활동을 좀 적절하게 잘 살려서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화여대 패션 디자인학과 수시 전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 좀 살펴봐 주시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할 텐데요.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아, 자막으로 그냥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화여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요. 예체능 우수자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좀 적긴 한데 6명을 뽑는데요. 1단계를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 20%에 실기 80%인데요. 학생의 창의력이 돋보일 수 있는 그 발상과 표현으로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건은 1단계 패스겠죠. 1단계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5등급대 내신 성적을 3등급 초반대 혹은 욕심을 내자면 2등급 중반대까지 끌어올려서 1단계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실기를 준비하는 거 이대 입시에서는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윤미향 선생님께 이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인데, 네.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제 좀 내년에 또 3학년 과정도 있고 가능성이 좀 많은 학생인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기가 조금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동덕여대 창의 리더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덕여대 창의 리더 전형은 1단계로 서류 심사로 3배수를 뽑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 성적 20%고 나머지 80%는 신축 면접으로 뽑는데요. 제가 보기 생활기록부에서는 이 학생의 그 어떤 잠재력을 봤어요. 그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잠재력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여서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히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한다면 학생이 여기서 승산을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기를 해야 되는 전형에서 역시 동덕여대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100%를 뽑는데 여기서는 30배수를 뽑아요. 굉장히 많이 뽑는 거죠. 일단 1단계에 들어가기가 쉽고요. 2단계에서는 역시 실기 70%를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는 실기가 필요하겠죠. 단, 두 전형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이 지금 수능이 안 나올 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동덕여대의 그 동덕 미래 창의 리더, 디자인 리더와 동덕여대 일반 실기고사를 치르는 전형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진표 선생님과 윤미향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를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함께 그려와 주시죠. 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꿈의 지도 함께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신 성적 향상이 시급한데요. 내신 성적은 2등급대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갖고 있는 예능 계열의 강점을 살려서 패션 관련 비교과 활동과 실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면 입학 사정관 전형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추천 학과는 의류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주거환경학과며 이후 패션마케팅, 스타일링 등을 더 공부하거나 대학원에서 실내디자인과 무대디자인을 전공해 활동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목표 직업으로는 패션 MD, 스타일리스트, 무대디자이너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많은 도움이 네, 됐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목요일 이 시간은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상담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미대 입시를 위해서도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는 때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과 함께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또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꿈을 위한 설계도 진로 진학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사서교사 김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이 아닌 습관에 의해 반복되고 있으며, 습관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하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차곡차곡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힘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목요일 진로 진학 상담 오늘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진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아들이 어떤 진로 그리고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2학년이라서 정확히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언론 쪽하고 네. 유머 감각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아나운서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요. 예. 근데 이제 아이도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알게 돼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네. 진로는 분명하나, 이 진학과 함께 고민이 어우러질 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많이 있죠. 자, 먼저 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어머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나운서라는 건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네네. 언론인이라는 것은 큰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좀 이 수준이 안 맞는 건데 그럼 언론인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아이가 관심이 있던 그게 좀 있나요? 분야가? MC 쪽을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보다는 방송인을 네네, 방송. 좀 선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네. 네, 그러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윤미향 선생님도 진학과 관련해서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요즘에 반갑습니다.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가장 고민이신 게 뭐예요? 진학인가요? 그렇죠. 진학에 대한 고민을 잠시 뒤에 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역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윤미향 선생님께서 진로와 진학 각각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생 기초 자료를 이제 미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장점이 쾌활하고 사교성이 좋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좀 꼼꼼하기보단 덜렁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성적은 현재 내신은 평균 3.7등급대, 모의고사는 2등급대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우리 학생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지금 생각하고 또 같이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분야는 현재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운동은 축구를 역시, 좋아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과목별 선호도를 그래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목별 선호도를 보게 되면 학생이 한문과 역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제2외국어에 대한 선호도도 역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방송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내면에서도 이 제외고라든지 영어, 뭐 언어죠. 한문 이렇게 굉장히 언어에 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한문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게 나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네네. 자, 우리 학생이 언론인이나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자, 자신의 장점에 맞게 진로를 잘 설정한 것인지 조진표 선생님께서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그것을 위해서 좀 먼저 어머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편도 있고. 남한테 지면 못 사는 또 경쟁심이 강한 학생들도 있는데 어느 편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요. 네네. 본인이 좀 필요할 때는 좀 욕심을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또 양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네. 이상적인데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업 환경 분석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직업 환경 분석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이 가장 이제 직업 환경 분석 결과 높게 나온 게 학자형이 좀 높게 나왔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예. 학생이 골고루 이제 네.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특별히 뭔가 아주 강한 선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다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튼 학자형이 높게 나와서 네. 뭔가 꾸준히 자기의 지식을 쌓아가는 일들 그래서 지식으로 남을 좀 압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살짝 거의 뭐 다른 거와 차이는 없지만 기업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나의 어떤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 또 하나의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싶은 예. 그런 욕망이 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학생이 역사 좋아하고 한문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반영이 돼서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현재 언론 아나운서 이렇게 생각하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더 높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오히려 교육이 그렇네요. 월등하게 높아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저기 분야의 언론인이 맞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오, 제가 보기에는 학자형과 교육이 좀 잘 버무려진 교수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네. 자, 조진표 선생님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직업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고려해 볼 만한 직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예. 우리 학생은 아주 뭐 좋은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높으면서 더 적성에도 맞는 그런 분야로 진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첫 번째, 그래서 전문 기자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활동 매체에 따라 방송 기자, 신문 기자로 나누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에 대한 욕구와 또 언론인에 대한 그런 희망, 또 미디어 매체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이 되면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외국어 선호를 살려서 국제 관련 전문 기자라든가 아니면 교육 관련 전문 기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과는 달리 기업 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PR 매니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쪽에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교육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실제로 봤더니 또 성장하면서 성격이 약간 더 내성적으로 간다면 이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조금 공부를 좀 더해서 교육 콘텐츠 기획이라든가 교육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교수 쪽의 스타일이 되는 그런 분야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이 학생이 적합한 직업군으로 이제 전문 기자라든지 PR 매니저 또 이제 교육 콘텐츠 전문 뭐 이런 교육 개발가 이런 직업군을 추천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런 직업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학과 선택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일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사전에 저희가 받은 정보에 의해서 우리 학생이 선호하는 그런 외국어에 대한 분야 중에서도 지금 때마침 우리 추천한 직업하고 맞는 게 중국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중어중문학과를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에서는 10년 전에 중국어 열풍이 불었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인재 막 필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장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1순위로 추천하고 2순위는 요즘은 이렇게 그 기자가 되더라도 뭐 신문방송학과를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자기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선호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쪽으로 가서 본인의 좀 더 전문성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더 추가한다면 국어국문학과 이런 쪽을 전공을 해서 다양하게 창작 활동, 뭐 기사 쓰는 활동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학생의 흥미와 또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보신 적성과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좀 추천 학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진학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함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미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상담 자료를 좀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그 학생부 성적이 한 3.7등급 되는데 특목고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특목고 학생 치고는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회화 한 과목 빼놓고는 1학기 때보다 2학기에 모든 과목의 성적이 상승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매우 적절한 학생이고 또 그 공인 외국어 성적을 관리하고 있다면 특기자 전형에도 아주 유리한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아직 더 올라갈 텐데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 나왔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사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한국사는 1등급이 나왔고요. 아마도 저력이 있는 학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좀 수학이 불안하네요. 수학이 어쩌면 불안해서 안 될지도 모르니까 수학 공부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과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비교과는 골고루 관리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과 세부 능력이 특기 사항에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고 봐서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는 학생인 것 같은데 어머니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골고루 조금씩은 있는데요. 조금 심화된 거, 심층적인 게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다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골고루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남보다 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화된 거, 조금 더 얘가 여기에 미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학생이 중국어과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 관련 어떤 경시대회,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중국어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자기 비교과를 좀 쌓아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학생이 방송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방송반 활동이 있으니까 아주 기회가 좋죠. 네. 방송제를 할 때도 뭐 중국 방송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학생이 주말이나 이럴 때 나가서 중국인들에게 가이드 같은 걸 하면서 그 문화 활동을 좀 전개해도 굉장히 큰 자기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연세대 성균관대 모든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죠.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역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아시다시피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은 높은 최저 등급을 만들어 놓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A형, B형 그래갖고 분모가 줄어드는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최저 등급에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학생은 일반 선발 기준에는 잘 맞고 있습니다. 일반 대신 일반 선발은 물론 점수가 높진 않지만 내신을 좀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를 끝까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수학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 전형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균관대는? 예, 성균관대 입사관 전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균관대 입사관 전형은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그래갖고요. 우선 선발로 서류 100%를 뽑는 거를 아주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든지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정성평가를 해서 이 학생 우리가 뽑겠다 싶으면은 수능 최저도 없이 뽑아가겠다는 얘기니까요. 학생이 전공 관련해서 아주 특출한 열정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대 전형의 특징이 학생부 성적과 리더십과 자기 추천 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학생은 지금 학생부와 리더십을 다 조금씩 갖추고 있어요. 대신 자기 추천의 색깔이 조금 약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추천의 색깔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관련 어떤 세부 사항들을 좀 높여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학생이 공인 어학 성적 관리를 하고 있다면 성균관대 특기자 전형. 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좀 진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머니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그 네. 학생이 혹시 그 공인 외국어 성적 관리를 하고 있나요? 뭐, 토익이나 토플, 뭐 신 HSK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나요? 아까 중국어 HSK는 지금 이제 5급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학주를 점수를 많이 못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주 점수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아까도 일반 전형으로 뭐 논술형을 들어가더라도 최저 등급 때문에 테프트를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테프트 점수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테프트를 준비하면 수능에 좀 많은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서 아이가 좀 그것도 좀 질문 좀 부탁한다고 좀 그러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테프트 성적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 HSK 같은 경우는 5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공인 어학
성적이 대입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영향을 미칠까요? 신 HSK 같은 경우 지금 성대 정도 가려면 6급 정도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조금 지금부터 하기에는 수능도 해야 되고 좀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자체를 열심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입사관 전형으로도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입사관 전형에서도 신 HSK가 5급이다 이러면은 뭐 6급이다 이러면은 열심히 살았구나를 봐주는 거니까 준비는 쉬지 말고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어학특기자 전형은 좀 부족하네요. 예. 네. 그런데 입사관 전형에서는 그 모든 걸 토탈해서 보니까 준비하는 것을 스톱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 제가 알기로 이 학생의 그 한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죠, 어머니? 네. 그리고 아마도 글쓰기 능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을 좀 많이 읽은. 예. 지금 이 학생을 위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전형 정도를 이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하여튼 무조건 하고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예. 제일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일단 최저 등급 일반 전형 최저 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지금 세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방과후를 통해서 2학년이니까요. 학교 방과후를 통해서 논술 연습을 좀 해나간다면 뭐 2주일에 한 번씩만 쓰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사관 전형인데요. 제가 보기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입사관 전형에 딱 맞는 학생이에요. 일단 입사관 전형의 특징은 선생님들과 친한 아이예요. 네. 사적으로 친한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뭐 공부나 이 인성 면에서 아껴주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관 전형에 너무 맞는 아이니까 입사관 전형을 그렇다고 무리하게 스펙을 만드는 거는 요즘 입사관에 통하지도 않고요. 네네. 학교 생활 충실형으로 입사관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2학년 때 해야 할 일은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써봐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지금 가장 학생에게 권해주고 싶은 거는요.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교류. 지금 굉장히 많이 중국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내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리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입사관 전형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학특기자 전형도 놓치지 마세요. HSK를 공부하고 있으면 아마 성적은 꾸준히 올라갈 거고요. 어학특기자 전형도 마지막까지 한번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좀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느낀 점 또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자질도 있고 우수한 성적도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네. 아까 언론인과 아나운서를 이렇게 크게 보고 작게 보고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네 버려됐어요? 진로 성숙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뭔가를 명문대를 가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지 네. 구체적으로 내가 목표가 없구나를 스스로 깨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정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직업과 학과들을 잘 살펴보시고 네. 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를 좀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이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꿈을 이룰지 우리 학생을 위한 꿈의 지도 함께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은 진학 전략으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내신 성적을 올리고 특히 외국어, 논술, 토론대회 수상 실적을 쌓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술, 어학특기자 전형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겠습니다. 진로 설계를 위한 학과로는 중어중문학과,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국어국문학과를 추천해드리고 향후 교환학생이나 언론사 시험을 통해 언론계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해 언론과 교육 관련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직업으로는 교육 글로벌 전문기자, PR 매니저, 교육 콘텐츠 기획 개발 전문가를 추천해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꿈도 많을 시기지만 또 고민도 많을 시기고 또 실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머니 오늘 상담이 좀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서 학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료 저희가 또 이메일로 자세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아드님이랑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앞서 우리 두 번째 학생도 그렇지만 진로 성숙도가 낮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진로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지 좀 조진표 선생님 조언해 주실까요? 네, 진로 성숙도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언론 매체에 나오는 요즘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뜨는 사람들의 얘기, 네. 신문 사회면이나 이런 데 나온 직업인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가장 빨리 진로 성숙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네. 적합한지를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꿈을 위한 설계도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진표 선생님, 윤미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공부법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어 영역 완전 정복을 주제로 6월 모평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